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부 순서는 민경욱 전 의원께서 사회와 함께 발표를 동시에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경욱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뭐 다들 고생하셨고, 그러나 이제 오늘 그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지금 대개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우파,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목이 우리는 하나다라든가 이제 통섭이라든가 이러면은 그 안에서 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겠다. 우리는 하나다가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좌파에서 그 부르짖는 모토 가운데 하나고, 통섭이라는 게 이제 좌우를 함께하자, 꼭 좌우가 아니더라도 너와 나를 함께하자라는 뜻이지만, 그것이 지금 현상으로 보자면 좌파는 부풀려져 있고 우파는 찌그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도 아직 펴지 못한 상황에서 그 우파를 든든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 지금부터 좌우를 함께로 하자, 함께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우파에서 듣기는 좀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박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의미는 우리 가슴속에 있는 정의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자. 종국에 가서는 이제 하나로 뭉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revenge가 있고 avenge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둘다 복수하다는 거예요. 복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revenge는 사실 동사로는 잘안 쓰이고 명사로만 쓰이지만, 저 사람의 복수를 내가 해주는 거, 바로 복수해 주는 걸그 revenge라고 그러고, avenge는 남의 복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뭐 내가 무슨 상황을 당했을 때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 복수를 해줘. 그러면 영어로는 avenge me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생긴 게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남의 억울한 일을 복수해 주는 사람들. 그 오늘 토론이 이제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토론에 함께 할 사람들이 저와 김정현 대표, 또 우리 장영호 회장님, 또 조충렬 대표님 해서 이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들이 모두 나와서 활약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소는,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박주선 의원, 전 의원께서 이 자리에 서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을 겁니다. 그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4전 5기 4번 기소를 당하셨다가 다섯 번 이렇게 저다 살아나신 분입니다. 사전 오기의 주인공이신데,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을 때 바로 여기 앉았어요.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자기는 민주당 후보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그저이 올해 이런 때에 이 시대에 부정선거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몇개 봤더니 분명히 부정선거더라. 선거에 이기면 아무고, 투표에 이기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투표보다도 개표에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표를 도둑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여기에 앉아, 여기서 얘기를 하고, 대통령 후보는 요 앞에서 들었던 그런 뜻깊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소를 찾아서 다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거를 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왜 아무 일도 안 하나? 그래서 이 섭섭한 과정에서 드리는 이 우리 그저 토론이 돼서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2부 순서의 제목은 선거문화 2024 총선 수개표를 위한 토론회로 잡았고요.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전문가 입장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그 증거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좀 빠른 진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다시 한번 전해요. 이거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건데요. 자, 다음 보시면 발제 내용, 이렇게 초등학교는 전주에서 나온, 전주 산산도인가요? 산산구? 전주에서 나온 상황을 얘기하는 게 되겠고, 중학생은 물리적인 세상에서 불가능한 시간당 투표 인수 해서 이 부천 상동에서 있었던 4.1초 사이에 한 명씩 24시간 동안 투표했다는 그 상황을 말씀드릴 거고, 고흥 모델을 활용한, 직접 고흥을 갖고 인천시 연수구를 제 지역구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손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투표인 정보와 함께 저장되는 투표인의 특정 표식 QR코드로 인해서 이번 선거는 그 비밀선거가 깨진 선거다, 이런 걸 얘기할 거고요. 네 번째, 대학생 수준으로는 정규 분포 선거별 통계, 이거는 쌍봉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서 종을 엎혀놓은 것 같은 정규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쌍봉, 봉이 두 개가 있는 그래프가 나타나는 직관적인, 눈으로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득표율이 보면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율이 전부 다 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구동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에 과유불급 180, 왜 181석도 아니고 179석도 아닌 180석을 맞춰서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수제 문제입니다. 다음. 4월 15일에 실시된 개관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는 4월 10일, 11일. 당일 투표는 여기서 4일, 5일 떨어진 4월 15일이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는 아시는 바대로 4월 15일 6시 15분에 됐고요. 개표 시간은 고 45분 뒤인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 개표가 종료된 시간은 다음날 아침 10시경이었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253개 선거구에서 253명을 뽑았고, 비례대표 의원은 47석 해서 모두 300명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다음, 지금 우리가 살펴볼 초등학생 수준의 선거 부정선거의 증거는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그라미 쳐져 있는 삼천삼동과 서신동 두 군데의 개표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들이 두 군데 투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투표용지나 아니면 이런 투표용지 둘 가운데 하나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이거는 당일 투표용지입니다. 당일 투표용지. 당일 투표용지는 어디서 만드느냐? 인쇄소에서 만듭니다.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밑이 잘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전 투표용지입니다. 사전 투표용지는 뭐냐? 사전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용지는 프린터에서 프린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얀 프린터에 이런 연두색 이 잉크를 뿌려서 연두색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뭐 있느냐? 여기는 전체가 파랗지만 여기는 자세히 보면 양쪽에 여백이 있어요. 여백이 3mm, 양쪽 3mm에는 여백이 있어서 이 연두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연두색이 보이질 않습니다. 3mm가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여백이 있는 것이 나올 겁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여기는 여백이 없죠.
그 차이는 언제 극명해지느냐?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아주 극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이런 색깔의 투표용지에다 투표를 한 거고, 이거는 이런 종이에 연두색 칠을 한 겁니다. 인쇄를 한 거예요. 자, 요걸 사전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나오셔서 이 앞에서 이것과 이것을 섞어 놓은 것 중에 이게 구별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예, 이 차이는 보면 요 앞면에 사전 투표는 사전 투표는 여기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빨갛게 청인이 찍혀 있는데 당일 투표는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예, 요 밑에 있는 예, 밑에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사전 투표는 청인, 요 청인이 빨갛게 되어 있고 당일 투표는 그냥 까맣게 되어 있다. 인쇄한 것처럼 되어 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사전 투표는 좌하단에 QR코드가 있는데 여기는 없죠. 예,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쭉 넘어가면요. 예, 그래서, 자. 실제로 하시려고요? 예, 자, 이걸 한번. 자, 이거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그 맞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생긴 거냐 하면, 이 완산구 삼천삼동에서 개표를 했어요. 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투표 용지 수는 요겁니다. 3674표. 왜? 3674명만 투표를 했으니까, 그 투표장의 수가 3674장이 돼야 돼요. 근데 개표를 다 해봤더니 10장이 많은 3684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투표 개표 수를 세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딱대는 일이죠. 아니 모자라면 몰라도 10명이 투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13장의 투표용지가 나왔다면 그거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4674장이 나와야 되는데 4684장이 나왔으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뭔지 하고 난리를 치면서 찾아야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10장이 더 나왔냐? 잘못된 거 다른 동에서 온 것도 찾고 다른 걸 좀 찾아라 이렇게 하겠죠. 몇 시간 동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걸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놨어요? 거기다 써놨어요 그냥. 투표인수 4674, 투표용지 4684. 그래서 10장이 더 나왔다. 투표 증감죄라는 게 있습니다. 투표의 수를 늘리거나 줄이면은 큰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표에 그 영향을, 잘못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이거 보세요. 4674인데, 4674가 나와야 되는데, 4684가 나온 거예요. 뭐, 고치고, 여기도 찾아보고, 난리도 치고, 구하다가 뭐 이랬는데, 심사차고, 뭐, 심사차고 해서 구해서 신고를 했지만, 4684니까, 투표 용지가 투표한 사람보다 더 나왔다. 이건 뭐다? 부정선거다. 누가 봐도 분명한 겁니다. 맞습니다. 요것만 있어도 사람 팔짝 뛰겠는데, 다음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거의 다음번에, 그때는, 소신. 다음번. 비례대표. 아, 요거. 요거 비례대표인데, 요거는, 사전투표였죠. 서신동 부투표. 당일 사전투표였는데, 예? 요건 당일 투표에서, 요 다음번입니다. 당일 투표에서 1693명이 투표를 했어요. 1693명이 투표를 했는데, 표는 1683표가 나왔어요. 1638표가 나왔으니까, 10표가 줄었네, 이번엔. 10표가 모자랐어요. 아니, 저쪽에는 10표가 남더니,
이쪽에는 열표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엔 늘린 죄, 이쪽엔 줄인 죄 해서 투표지 증감죄 두 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거는 여기 있던 열 장이 여기 있던 게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아니 여기 열 장, 여기서 열 장 빼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유식하고 똑똑해서 웃지만 대개 다른 사람들은 맞네! 맞아 맞아! 여기 열 장이 일로 다시 간 거지. 그리고 이거 앞뒤로 했다며 앞뒤로. 그러나 여러분 어떻다고요? 투표용지가 이렇게 달라요. 아니 그러면 이런 종이 4684장 중에 이거 10장이 들어간 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찾아내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아니 아, 못 찾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못 찾아낼 수가 있나요 이걸?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봐도 알고 아니면 이걸 돌려봐도 알고 100장 중에 이거 한 장만 있어도 너무나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었잖아요. 몇 시간 동안 찾았잖아. 초등학생한테 해도 이건 금방 찾을 텐데 없었다는 건 뭐예요? 못 찾았다는 거지. 이런 게 이런 것만 있었다는 거죠. 어떤 놈이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 10장을 더 만든 거예요. 이쪽에는 이거 10장을 덜 만든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조사해달라고 수사해달라고 경찰 검찰에 보냈더니 뭐래요? 아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여기 10장 없어졌고 저쪽 10장 남았으니까 이거 저 투표 증감 죄가 아니에요 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범죄를 더하더니 범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아까 통섭의 뭐 이것도 아니고 아니 1 더하기 1이 2인데 1 더하기 1이 1이라도 돼야 돼요. 통섭이라면. 근데 1 더하기 1을 0. 범죄 두 개를 범죄가 없다고 판결한 겁니다. 판결보다는 그렇게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땠느냐. 야 이놈들아 정신 있으면은 이걸 봐라. 너희들 이거 똑같은 줄 알고 거짓말한 거지. 너희들 이거 똑같은 줄 알고.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수사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검찰로 다시 갔습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나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수사 안 해도 되도록 우리가 놔둬도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등학교의 이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개의 투표용지는 다릅니다. 이쪽에서 10개가 남았어요. 이쪽에 모자랐어요. 그렇다고 이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줄 수가 없어요. 뭐냐? 하나는 사전 투표용지고 하나는 당일 투표용지입니다.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10개 있는 걸 이쪽으로 보태가지고 하면은 끝이다. 이거는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대표 상황표 이렇게 나온 거 보셨고요. 예. 예, 해명을 또 이제 하는 걸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제 판사가 있어요. 임성출이라는 판사. 다음에 정진석, 여기부터는 이제 선관위 원래 직원입니다. 정진석, 이종계, 이진석, 김영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2020년 5월 28일, 2020년 4월 15일 이후에 시연회까지예요. 시연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연회를 하고 말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존경하는 우리 조충렬 기자께서 너희들이 법보다 위에 있냐? 이놈들아. 이랬더니 쫓았어요. 내쫓았어. 그런 일이 있었던 중앙선거 저 나쁜 놈들 그 저 가짜 같은 시연회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혼입 이런 게 들어갔겠죠. 이렇게 들어갔겠죠. 혼입된 것으로 섞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자가 아주 정진석 이런 그 정진석 아닙니다. 그 정진석 국회의원 말고 정관이 사무총장 저 사람이 법정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했다고. 자 확인했대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저 헷갈리지 않고 자기가 잘못하면서 확인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검표를 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재검표, 비례대표 재검표를 이 사람들이 허락하고 있습니까? 용납하고 있습니까? 죽어도 못하게 하죠. 왜? 이거 열면 난리가 나니까. 우리 저 연수을에 재검표를 했더니 난리가 났듯이 또 난리가 나니까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 그렇죠. 아까 이 정진석이라는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한 거예요. 서신동 구 투표구 투표함이 올라가면서 열매가 서신동 투표지가 삼정 삼동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러니까 같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예,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이 법정에서 증언한 거기 때문에 위증죄로 크게 다뤄야 된다. 엄하게 다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여기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제연수구 대법원에 재판할 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사람들은 전주 완산구에 있었던 이 투표지 증감은 있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잠깐요. 여러분, 뭐, 앉아 계신 게 힘들겠지만, 잠깐 나와서 한 번만 여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거 한번 보고 들어가 주시죠. 앞에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렇게 QR코드 같이 찍힌 게 양쪽에 3mm 이렇게 인쇄가 안 된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절취하게 돼 있죠. 절취선 있는 거. 이거는 원래가 이런 색깔이에요. 이렇게. 그래요. 예. 예. 요거 두 개를 한번 돌려보셔도 돼요. 돌려보시면 요거 두 개. 예.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이걸 구별하지 못할 리가 없다고요. 만약에 섞여 있었다면. 그러나 섞인 것을 찾지 못했었죠.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게 있으니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그것도 유분수지. 그래서 어디서 장님이 이걸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예. 뒷면을 보면 하게 돼요. 뒷면을 보면 그죠? 예. 네. 보세요. 하얀이거요. 하얗죠. 이거 하얀 거는 프린트물. 프린트한 거고 이거는 인쇄소에서 당일 투표지죠. 오리지널이죠. 예, 당일 투표지. 그러니까 색깔이 연두색이고 흰색인데 이거를 예? 이거를 그렇게 홀립됐다고 주장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나왔던데요. 예? 그게 프린트 용지 그러니까 사전 투표 때 쓴 거고요. 저 사전 투표 용지이기 때문에 QR코드 아래쪽에 QR코드 있죠. 아 근데 왜 색이 달라요? 어디? 아 그 연두색으로 그렇게 나와요. 색깔이 약 원래 이렇게 총 네 장 뭐 어떤 데는 일곱 장 여덟 장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이게 맞는 거예요. 예예예 비슷한 거의 그 동일하게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 투표 프린트기로 인쇄기로 앱썸 프린트기로 인쇄한 겁니다. 저건 여백이 없다. 여백이보다도 색깔이 완전히 그 구분되죠. 색깔이 이거를 확인 못합니까? 이거를 예? 선관위 직원들이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니 그게 두 가지를 이거는 당일이죠. 예? 그렇게 당일은 철저하게 그 검토했는데 이걸 모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일은 옆에 같이 한번 대보세요 옆에. 이게 예, 연두색을 한번 옆에 대보세요. 연두색. 연두색을 한번 저기 한번 대보세요. 비교하면은 바로 뭐. 예, 예, 그거하고 옆에 딱 대면은 그걸 어떻게 갖습니까, 그게? 이거는 좀 뿌려서 앞에만 사갖고 예, 예, 뒤로 넘겨보세요. 예, 예, 예. 넘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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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그게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거를? 이게 예? 바보들이지 이게 같다고 하면. 예?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거를 국민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 예? 네, 감사합니다. 여기 뭐, 애국자들 다 많이 나오셨네요. 예.
알아들으셨죠? 네. 예, 이제 확실하죠.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뒤에는 하얗고 그렇죠. 인쇄했기 때문에 앞뒤가 파란. 네, 그렇습니다. 예, 이해하셨어요. 파란 거는 인쇄소에서 나온 거고요. 아이 좀 연두색 뒤는 하얀 거는 그 사전 투표할 때 프린터에서 프린트를 한 겁니다. 하얀 종이에다가 이 연한 연두색 색 잉크를 뿌려서 인쇄를 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트를 한 거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전주 완산구에서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표. 이게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서 3표, 전북에서 10표, 자, 서울 강남구에서 2표, 서울 서대문구에서 3표, 경기 고양구 덕양구에서 3표, 경기 평택시에서 3표. 이런 것들이 발견됐어요. 발견된 게 이런 거고 발견되지 않은 데는 더 많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발견된 것만 해도 이만큼이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만 나타났다? 사전투표에서만 나타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전투표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사전투표만 늘어났다는 것은 사전투표에서 이 그 부정이 저질렀다는 지금까지 저희들의 주장과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자,